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풍이 왔을 때 주의할 점을 김민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러러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이제 부산에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은 9시 조금 안 됐어요. 8시 45분입니다. 뭐 아직까지 비는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은 괜찮습니다. 이지? 괜찮을까? 지금 벗어. 323km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36. 이게 맞니? 이렇게 태풍이 직격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기차도 다 날라가지고 취소당했다고요? 그렇죠. 기차도 다 취소당했습니다.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요. 그래서 브라질리언 오늘 객원으로 모셨고, 객원 드라이버로 그리고 해수 이렇게 해서 3시 갑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브라질리언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제가 이제 부산에 가는 이유는 비레디, 아모레에서 전개하는 남성 화장품 브랜드죠. 비레디랑 나이스 웨더, 팬시한 편의점 나이스 웨더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모레 부산에서 팝업이 굉장히 성대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고, 현재 시간은 10시고 빗발은 조금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운전하기는 뭐 그렇게 빡세니? 아직까지. 라이프가 이거 해결했다던데. 최대 6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져. 주유소에 가서 한번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따가 휴게소에 가. 야, 창문 내려봐. 내려봐. 네. 36.7. 앞에는 33.5. 앞에는 왜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사장님, 저희 공기압 좀 하려고요. 아, 저기 공기압이 돼요? 예. 오. 라이브가 올라가진 않을까? 네?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망가졌어. 들어간다. 지금 29인 거 인식해요, 제가. 돼요? 된다. 네, 이제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깔싸. 와,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다, 진짜. 와, 여기 완전 다 젖었네. 포항 쪽으로 내려오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태풍인데 이거? 그치? 완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천천히 가, 천천히. 거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아, 진짜 비 많이 온다. 아래 내려오니까 더 많이 온다, 그치? 지금 화장실 한 번만. 뭐라고? 쫄보돼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브라질리언이 환수였거든요. 근데 차를 숨겨놔 보겠습니다. 아, 어디가 왜 안 오는 거야? 안 보이는 대로 가야 돼, 우리 빨리. 그래야지 귀엽게. 여기 카메라 들고 나가야지. 몰래 숨어야지. 아. 걸렸어. 아... 내리자마자 걸렸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럼 우리 움직이는 거 봤어, 차? 아니. 아, 그거 못 봤어. 뭐라고 한 줄 알아? 두고 가려고 한 거냐? 깜짝 놀래키려고 한 거야. 야, 당연히 깜짝 놀래키려고 한 거지. 너를 두고 가면 안 되지, 야. 그건 미친놈이지. 그걸 왜 걱정해? 밟기 시작하네, 사람들 갑자기. BMW랑 아반떼랑 붙은 것 같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지 않냐? 네. 아, 우린 붙는 거 아닙니다. 예. 문 잠겼는데? 가만 있어봐. 비가 많이 오긴 왔구나. 바람이 안 불어.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 되게 신기한 동네예요. 해운대에도 경리단길 같은 게 있나 봐. 저기가 바다인가 봐. 야, 되게 신기하다 여기. 바다 느낌. 저기 바다, 저기 바다겠지. 저기네, 저기. 북풍수산 위에. 안녕하세요. 저희 비레디 북풍 파워 나이스 웨더 플러그로.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 어떻게 되세요? 런업이요. 네, 잠깐만요. 런업. 네. 뷰 맞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런업이요. 아, 런업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업. 업. 두 글자요. 아, 맞습니다. 네네네. 아, 런업이군요. 네네.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어떤 거요? 이 정도 착용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너무 쪼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왜 그래, 옆에서 자꾸. 안녕합니다. 와, 이런 데구나.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전경 레전드. 파란 물결이 내 마음을 감싸와.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빵 터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태풍을 뚫고 부산까지 온 이유는 비레디랑 나이스웨더 팝업 여기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비레디랑 나이스웨더랑 협업해서 뭐 만들었냐면 립밤 만들었고 선크림 만들었고 팩트? 팩트야? 쿠션. 쿠션을 안 써봐가지고 제가 네 오늘 한번 쿠션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얘네입니다. 얘네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좀 자제 좀 부탁드려요. 이거야. 살짝 치약 같죠? 나이스웨더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아까 좀 발라보고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 일단 이렇게 짜는 거라 손에 많이 안 묻혀도 됩니다. 나는 어떻게 바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핍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아까 전에 발라보니까 좋은 게 약간 좀 얼굴 광 쪽으로 좀 더 도움을 줍니다. 하얗다기보다는 좀 반짝거리는 쪽으로 만들어줘. 무슨 말인지 알지? 선크림도 하얗게 되는 거 있고 반짝거리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반짝거리는 비레디. 이렇게 어디서 얼굴 하는 건 난 해줄래? 이 색깔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의외로 하얗으더라고요. 2호?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쵸? 저의 지금 느낌은 이쪽 안 바르고 이쪽은 바른 건데 근데 나 진짜 이런 거 되게 비판적이었는데 나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 근데 이게 남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서 그렇잖아. 이게 되게 이타적인 행위인 거야. 누가 내 얼굴에 여드름 같은 거 보고 싶겠냐고. 그 다음에 립밤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모라서 이렇게 안 굴러갑니다. 안 굴러가.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게 있는데 빨간 게 넓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안 빨개진다. 아 예, 제가 룰렛 이벤트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보다 더 유명하신 유튜버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버티지 않고 도망쳤어요. 텐션이 레전드라서. 저거 저런 이벤트 돌림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는데 2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 당첨되거든? 그래서 오시면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꼴등하면 샘플 줘. 그러니까 꼴등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부턴 제품 하나 주니까 와가지고 하면 맞아요. 좋지.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제 무서워가지고. 잘 하시네. 저렇게 좋아해 이제. 만약에 제가 쓰면은 제 피부에 맞춰야 되니까. 그치. 색깔이 다 있더라고. 이거 나도 한번 써보면 이 색깔이래요. 신기하다. 오웬 이름 너 오웬이었니? 브라질 이름? 오웬 괜찮네. 오웬 괜찮네. 오웬이다 넌 이제부터. 넌 이제부터 오웬이요. 근데 너무 까만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그 정도 되나요? 아니 저 정도 오웬인데. 오! 완전 찰떡인데? 그죠? 아 그런 거야? 우와 진짜 잘 맞잖아요. 컬러가. 그러네. 좀 밝아지는데 오히려? 살짝 밝아지는. 밝아져 이 새끼야. 너가 더 까매. 오웬. 아 그러네. 오웬 이 새끼 이거. 안 되겠구만. 이게 더 밝아. 밝아져 너 지금 얼굴 하얘지고 있어. 구매 의향 있습니다. 구매 의향 갑자기 구매 의향 있어? 파도가 세긴 하다.
피자 나 그 카메라 좀 줘봐. 어, 물이 진짜 많긴 하네. 와. 넘어왔었겠다, 그지? 살짝살짝 넘어왔었겠어. 와, 물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본다. 바다라서 원래 그런가? 아니야, 아니다. 이거 넘어오는 거야. 물 많네.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원래 여기 앉아있었지. 이게 바다야, 브라질리아. 내가 진짜 오늘 느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되게 오기 싫었어, 솔직히. 부산 와야 되고, 부산 오게 되면 먼 데로 오면 일이 다 꼬인단 말이야. 컴퓨터 들고 와서 막 중간중간에 차에서 오늘 오면서 편집도 하고, 방금 전까지 저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저께 보신 거 편집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밥도, 그래서 밥도 부산 왔는데 이런 거 먹었어. 그냥 시켜 먹었어,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런 데 오면은 이렇게 막 할 일이 많은데 막 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되게 많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번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모르겠어. 부산은 진짜 밖에 그냥 비도 안 와요. 여기는 완전 괜찮은데 지금 속초가 좀 난리 난 것 같더라. 근데 태풍 온다 그러지, 취소를 끝까지 한 해 만에 해야지, 열차표 취소되지.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웠거든? 부산 또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지. 근데 있잖아, 확실히 이게 와보니까 좋아. 그냥 이럴 때는 있는데 고민되잖아, 움직이시고 귀찮고. 이럴 때 무조건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 와보니까 너무 좋고, 기분 전환 확 되고,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 물론 내일은 또 내일대로 진짜 대가 터지겠지. 내일도 지금 막막하거든? 근데 뭐 서울에 있으면 뭐 일 안 하나? 공기라도 좋고 부산이라도 와보는 게 좋지. 근데 얘네들 헌팅 얘기 엄청해. 역시 해운대네. 괜찮아. 아이스크림 샀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해운대 여름이네요. 예, 여름이네요. 좋네요. 아니, 이런 거 존나 있어 여기. 여기 맨날 축제야. 축제야, 축제. 바다다. 이거 되게 좋다. 좋다. 여기 앉아있을만 하네.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할까? 자, 최강 몬스터 대형으로 주세요. 최강 몬스터즈 멤버가 어떻게 모이게 되었네요. 진하게! 개진하게 최강 몬스터즈. 큰 소리로. 큰 소리 부탁드려요. 진짜 크게 해야 돼. 진짜 크게 해야 됩니다. 진짜 개 크게 해야 된다. 진짜 안 하지 말자. 자, 최강 몬스터즈. 자, 이 바다 도망치고. 그러니까. 가자. 밀어름 들어갔어 지금.